한국 사람이 아니라면 도통 읽기 힘들 법한 이 글은 해외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한 우리나라 여행객들의 솔직한 후기인데요. 칭찬이 아니라는 이유로 후기가 부당하게 삭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쉽게 번역할 수 없도록 일부러 난해한 문장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일명 에어비앤비 후기체로 불리는 이 문장들을 원문과 흡사한 수준으로 완벽히 해석한 인공지능 챗봇이 등장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챗GPT가 그 주인공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챗GPT와 나눈 각종 질의응답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챗GPT는 미국의 오픈 AI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입니다. 사람과의 대화를 이해하고 언어를 생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질문을 하면 마치 사람이 쓰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답변합니다. 지난 1월 미국 의회에서는 챗GPT가 작성한 연설문이 낭독됐고 미국의 유명 출판사는 챗GPT로 작성한 기사를 잡지에 싣기도 했는데요. 포브스 코리아도 지난 2월호 잡지에서 챗GPT가 직접 쓴 기사를 선보였습니다. 이 기사에서 챗GPT는 개발사인 오픈 AI에 대해 인류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AI를 개발하고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둔 연구기관이라고 소개했고 자신처럼 학습한 데이터를 토대로 새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다양한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전망이 매우 유망하다고 평가하기도 했어요. 물론 챗GPT가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학습한 데이터를 토대로 생성한 답변을 내놓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마치 사실인 양 전달하는 오류가 생길 수 있고 학교 과제물 대리 작성 등 부정행위에 악용될 우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챗GPT의 등장은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미칠 영향과 이끌어낼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죠.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는 포브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챗GPT로 이뤄낸 다양한 작업을 볼 수 있어서 아주 놀라웠다며 챗GPT가 구글 검색 등 기존 검색 엔진을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언젠가 AI 시스템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챗GPT 그리고 인공지능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보여줄까요?